이런 한부모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라마에 미혼모가 나오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아직도 차갑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들에게 씌워진, 근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끼고 살아나가야 되는 일종의 색안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부터 많은 편견을 어떻게 보면 학습하고 그거에 의해 맞춰 살아나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지를 하고 벗어내서 더 바르고 선명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편견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편견을 드러낼 때 그때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타인에 있어서든 본인의 직간접 경험에 의해서든 만들어진 어떤 선입견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사람들이 편견에 의해서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그것이 공론화가 되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편견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편견이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앉아서 생각할 때는 뭐 소수자나 장애인들을 볼 때 당연히 편견을 가지지 않죠. 근데 막상 직접 만나게 되면은 뭔가 눈이 한 번 더 가고 편견이 조금씩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편견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편견들이 곳곳에 이제 숨어 있고 그게 개개인들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치원 교사 혹은 용접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전자는 여성, 후자는 남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아직까지는 또 기본적으로 유치원 교사 하면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 유치원 교사가 등장했을 때는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 앞에 남성이 붙고 다른 경우에 반대해서도 남성이 많은 용접공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용접공을 선택했을 때 직업 앞에 성별이 붙는 거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솔직히 눈길이 한 번씩 더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남성 유치원 교사 그리고 여성 용접공이란 말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막 지나가다가 용접을 하고 계신 분을 봤는데 여성분이거나 혹은 유치원 교사분을 봤는데 그분이 남성이시면 그것 자체를 보고 막 어색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주는 어색함이라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자체를 어색하게 여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사람이 사회 속에 수가 적다 보니까 낯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자이신 어린이집 교사분이 많고 또 남자분이신 그 용접봉이 많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